KT와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오늘 누가 이길까 물어봤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삼성이 이기지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1쿼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진 않았네요. 네, 그렇죠. 누구나 예상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온이 어제 모비스에게 패하면서 처음으로 이 연패에 빠지게 됐는데 아직까지 서울삼성이 유일하게 연패가 없어요. 오늘 만약에 KT한테 잡히면 서울삼성도 이제 연패를 한 팀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또 농구의 어떤 발전, 재미를 위해서는 삼성이 져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수는 또 재미가 있는 건데 자 삼성도 결국은 지금까지 1위를 이렇게 차지하는 또 그런 모습이 이제 한정되게 네. 팀이 정돈이 돼 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오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레디고든이 던집니다. 네. 짧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다 어휘 선택을 뭐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면 리그 순위가 개판이 돼야 재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 크레이그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KT가 이렇게 연패를 하면서 조금 리그를 재미없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주인공이 됐어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부상 선수가 많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KT가 빨리 살아나서 승리를 홈으로 해서 조금 더 판을 재미있게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T가 지금 리그 가장 선두팀 잡아주면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이변이 자꾸 나야지만 결국 이 팬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두 번째 자투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24대 21이 됐습니다. 김우람 왼쪽으로 김종범 빠져나옵니다. 리언 윌리엄스 레리 거든 윌리엄스가 보호해줍니다. 레리 거든 반대쪽으로 높게 김우랑 걸렸어요. 공격권은 KT 샷클락 3.6초 남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인가요? 네. 지금 터치 다음에 투타치로 박상원 선수 손을 맞았다고 지금 네. 삼성에서는 판독 요청했죠. 삼성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손등을 공을 잡고 있는 손등을 친 모습이었는데 자, 이후에 박상호 선수를 맞고 나갔다. 네. 문태영 선수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볼이 머무르면서 분명히 박상호 선수 다시 맞고 나가게 되죠. 네. 아 삼성의 비디오 판독 성공했네요. 판정이 바뀝니다. 서울 삼성 볼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의 비디오 판독 기회는 삼성에게 남아있게 됐고요. 주정 선수 수비에 어떻게 보면 네. 수비 하나가 또 볼을 삼성 쪽으로 만들었네요. 이시준 우중간으로 보냅니다. 주의정 외곽으로 프레이 라트리버 스크린 수비가 바뀌었어요. 쏩니다. 불발이 됐습니다. 자 패스 타이밍을 놓쳤어. 김우람 높게 리언 윌리엄스 멈춰서서 득점까지 올립니다. 사실은 김종범 선수가 지금 윌리엄스 선수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볼을 패스했으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성공을 했네요. 성공을. 네. 이시준 다음 패스 연결 마이클 크레이 좌중간에서 손에 걸렸습니다. 높게 뜬 공 라틀프가 다시 잡았습니다만 밀려나 있습니다. 주의정 라틀프에게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아 레리 고든이 공을 네, 뺏겨요. 지금도 또 패스 타이밍에서 드리블을 가는 바람에 오른쪽 자. 코너에서 석점 리바운드 잡아낸 케이크입니다. 지금 자. 이 실점 허용했으면 고든 선수가 5점을 내준 볼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여자분들 패스가 조금 빨라야 되는데 자꾸 드리블을 하네요 선수들. 2점짜리 성공합니다. KT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서울삼성에서 먼저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지금 고든 선수가 곧바로 내줬더라면 조금 더 쉬운 득점이었을 텐데 KT가 지금의 이 득점은 의미가 상당히 좀 크겠습니다. 그렇죠. 김우람 선수가 이제는 조금씩 어떤 게 이 경기 감각 예, 이런 것이 이제 살아나면서 득점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 예, 또 하나의 희망이죠. 이 패스도 사실 그렇고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또 윌리엄스 선수도 저 지금 장대 숲에서 쉽지 않은 공을 하나 완성을 해줬어요. 정순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제가 어제 농구팬 한 분에게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때는 어제 부산으로 온 서울 삼성이 코트훈련을 했는데
코트에 갑자기 이상민 감독이 들어와서 슛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 감독 과연 몇 개의 슛을 성공을 했을까요? 많은 시도 중에 단 한 개만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선수 시절 슈팅기계였던 이상민 감독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건 굴욕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초지정 알아보니까 이건 오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상민 감독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슛도 쏘고 패스하는 것도 직접 보여주면서 선수들에게 함께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에는 컴퓨터라는 별명을 가졌고 지금은 또 명장을 거듭나고 있는 이상민 감독, 오늘은 웃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은퇴한 선수 중에 제가 석점슛 가장 잘 넣었던 선수는 기대합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고요. 이게 자막이 나왔네요. 이놈의 인기란 월간 탑10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잡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여기에 푸지모달의 서장훈 전 선수, 우지원 선수, 이상민 감독 그 탑에 속해 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던 이상민 감독이죠. 젊은 이 정말 소녀 팬들의 심금을 울려줬던 이 한 세대의 멤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름 드라마에서 주인공 비슷한 역할까지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죠. 예. 문태영 던집니다. 득점 성공했고요. 사실 은퇴한 선수 중에 제가 슈팅 가장 좋았던 선수가 지금 그 여자 WKBL에서 감독 맡고 있는 신기성 선수 있잖아요. 네. 저희 해설위원 시절에 제가 석점 왼쪽 코너에서 13개 연속으로 넣는 것까지 봤어요. 와, 그만큼 신기성 그 세슛인데. 아주. KT에서 득점 올리면서 곧바로 득점 릴레이에 따라갑니다. 라틀프가 빼준다는 것이 턴오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삼성의 장점인데 성공이 지금 백허스가 빨리 되는 바람에 테파스가 지금 바깥으로 지금 실책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서울 삼성에서는 성공이 없어요. 네. 리얼 윌리엄스 이어받았습니다. 정면 박상호 석점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서울 삼성의 크레이그이 직접 치고 나갑니다. 반대쪽을 봐줍니다. 이 시즌 다시 크레이그 낮은 자세에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점프슛 적중. 크레이그의 중거리 슛으로 다시 앞서 나가는 서울 삼성. 크레이그 선수가 오늘은 몸이 무거워 보여요. 게임이 안 풀리니까 역시 크레이그 선수가 이 팀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아주 그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네요. 김종범 걸렸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는 크레이그 치고 나갑니다. 주의정 뒤쪽 라틀프를 봐줍니다. 득점. 이번에는 KT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주 평범한 실수 하나. 김정범 선수도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서 박수를 한번 치는데 아쉬웠죠? 그러면서 30대 27 리드를 내준 이후에 다시 삼성이 득점을 성공했고요. 정선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오늘 경기 전에 김태술과 이광재 선수가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주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본인이 더 잘생겼다를 놓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둘은 연세대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시절 함지훈 그리고 강병현 선수와 함께 연세대학교를 주름 잡았던 F4의 멤버라고 하네요. 김태수 선수의 말로를 비교한다면 이 학창 시절 당시 10명 중에 7대 3의 비율로 본인의 인기가 월등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광재 선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태수 선수의 말이 맞긴 하지만 그 나머지 3명이 바로 엑기스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절친한 친구지만 팀의 사정 때문에 걱정이 없는 김태수 선수 그리고 걱정이 많은 이광재 선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친구 벤치에서 오늘 경기 한번 잘해보자며 손을 맞잡고 코트 위로 떠나갔습니다. 이 잘생긴 선수의 활약을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대 얼짱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 선수 빠졌네요. 양희종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TV 보면서 농구 경기 보고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양희종 선수가 두 선수 다 동갑내기잖아요. 네. 한마디 하겠어요. 네. 니네 날 사실 양희종 선수의 주장은 김태술, 이광재, 내미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아주 남자답게 생긴 양희종 선수라고 봐야 되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자들이 바라보는 이 점수를 매기는 남자의 얼굴은 틀릴 수 있지만은
예, 그만큼 아주 미남에 가까운 아주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태환 서울위원도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따님의 남자친구로서는 어떤 선수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잘 안 해봤고 그것은 뭐 딸이 고르는 게 가장 정확한 일이 아닐까 보여져요. 그렇네요. 내리고든 다시 한번 드리블 미스가 나옵니다. 라틀프에게 강력한 원앤 덩크로 속공을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선수 너무 참 볼 드리블 끌어요. 반칙 선언됩니다. 이동엽의 파울. 레리 고든이 이렇게 드리블 미스라든지 아쉬운 턴오버로 지금 실점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득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고든 선수가. 강력한 원앤 덩크 라틀리프의 속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5점 차가 됩니다. 휘슬 수비자 반칙. 볼 없는 지역 쪽에서 박상호 선수가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동엽 선수의 파울이었던 네, 것 같아요. 실책이 두 개가 연속 나와가지고 지금 5점 차인데 네. 네, 여기에서 더 벌어지면 이게 이제 내리막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KT가. 그래서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모든 구기 종목이 그렇겠습니다만 농구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 번 이 기세가 꺾이게 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 오름세로 바꿔놓는데 그 분위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득점이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레리 고든 외곽으로 보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샷클락 3초밖에 안 남았어요. 높게 올립니다. 김우람의 득점. 김우람 선수 화이팅 오늘 내네요. 네, 장대 숲을 헤집고 들어갔던 김우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석점차 규정 좌중간 트레이크 라틀프 걸어들어 나왔습니다. 스크린 반대쪽으로 스핀 무브 이후에 막혔어요. 라틀프가 다시 잡아서 뒤쪽으로 보냅니다. 샷클락 아직까지는 7초의 여유가 있습니다. 라틀프 윌리엄스 속이면서 쏩니다. 샷 성공합니다. 자, 저렇게 아주 마지막까지 하다가 슛 하나 넣어주면 벤치에서는 아주 기분 좋죠. 네. 어려울 때 저렇게 득점을 만들어주니까. 레리 고든 라인 밟고 던집니다. 2점 성공. 만회해주네요. 고든 네. 선수. 라인을 밟고 던진 공 2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고든 선수의 이 외곽포가 KT에서 좀 기대를 시즌 전에 했던 부분인데 오늘 경기는 어떨지. 그러나 문태영이 곧바로 KT의 기세를 잠재우는 석점포를 보냅니다. 저는 이제 수비의 허술함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네. 네, 삼성 외곽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단은 슈팅을 못 쏘게 해야 돼요. 사실 실점 부분에 있어서 최다 3위가 삼성이긴 한데 최다 1위는 또 바로 부산 KT거든요. 네, 그렇죠. 피스를 올립니다. 공격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아, 조금씩 KT와 서울 삼성 균열이 가기 시작하나요? 네, 결국 실책 두 개가 이 스쿼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문태영 선수한테 슈팅을 마지막으로 가드해서 원패스가 넘어가는데 얻어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비가 도움 쪽으로 미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늦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선수들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라틀리프 정면에서 본인 직접 치고 들어가요. 올라갈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오늘 경기 리카르도 라틀리프 선수 9득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윌리엄스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투샷이죠.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리카르도 라틀리프. 현재 37대 31 오늘 경기에서 6점 차가 가장 큰 점수였습니다. 자유투 1구를 실패. 자, 크레이크도 라틀리프도 지금 자유투를 하나씩 못 넣어주는 것이 KT로서는 또 하나의 추격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또 좋은 또 노매드가 되는 거죠 지금. 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을 했네요.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이 됐습니다. 라틀리프 선수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 성공으로 점수는 7점 차.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점수 차입니다. 짧게 박상호
반칙 선언됩니다. 규희정의 파울. 이제 서울 삼성 규희정의 첫 게임 반칙, 팀 반칙은 3개가 됐습니다. 이상민 감독 이제는 점차해서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표정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네요. 뭐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점차는 네. 다만 이제 게임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삼성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 거죠. 밀어붙입니다. 이때 반칙 수비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박상우가 다시 반칙을 얻어냅니다. 문태훈 선수의 파울로 투샷을 얻어내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박상우 선수가 뭐 KT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화려했던 선수잖아요. 화려한데 지금 몸 돌림이 사실은 그렇게 가볍진 못해요. 그래서 자유투를 얻어냈지만은 조금은 지금 무리한 동작이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만큼 이제 저렇게 몸이 무겁다는 것은 마음하고도 심리적인 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좀 어떤 마음에 그 가볍게 노장이기 때문에 이 연패의 어떤 부담을 너무 많이 본인의 책임으로 또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임동섭 선수와 김태수 선수가 투입됐고요. 사실 박상호 선수가 KT에서 뛰면서 올 시즌이 가장 힘들고 박상호 선수의 프로농구 커리어 시절에 이렇게까지 힘든 시즌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조성민 선수의 골카타가 또 나가 있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 이중고로 네, 그 심리적인 압박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보면 뭐 지금 많잖아요. 또 이광재 선수 네. 지금 돌았지만 이광재 선수도 역시 한 방이 있고 파이팅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KT가 이런 이제 운영을 잘만 하면은 좋은 게임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박상호 선수가 SK 가기 전 KT에서 뛰던 시절 그 당시에 KT는 정 시즌 우승할 정도의 전력이었던 네. KT였고요. 그렇죠. 스텝 이후에 한 타이밍 늦게 올렸습니다만 라틀프가 폭발 득점으로 삼성의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여전히 7점차. 늦게 올려놓죠. 라틀프 선수. 교체 공격 이재도가 교체 투입됐고 이광재도 들어와 있습니다. 레디거든 크랙 선수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모으는 수비 뒤쪽 김정범 윌리엄스가 나옵니다. 김정범 짧게 이어받아서 리온 윌리엄스에게 레디거든 거리 벌리고 던집니다. 샷풀바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레디거든 레디거든 이번에는 다시 놓쳐요. 연속 두 개의 석점 실패. 자, 이건 뭐 시줄기가 가볍다고는 하지만 네. 네, 항상 조금 너무 좀 기복이 있는 그 야투 적중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크린 이용했습니다. 임동섭 뒤쪽 크레이 왼쪽 코너까지 이동엽의 석점은 림을 외면합니다. 공격권 KT. 아, 외국인 선수에게 약간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조대훈 감독 입맛만 다시고 있습니다. 연속 두 개의 찬스를 실패를 했어요. 레디거든 이어받았습니다. 반대쪽으로 왼쪽 라인 밖으로 던졌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네요. 이광재의 두 점짜리가 빗나갑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프레이 높게 라틀리프를 봐줍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아로바운스. 공격권 서울 삼성. 지금도 크레이크 선수가 수비수를 살짝 넘기는 패스를 보냈어요. 샤클락은 15초입니다. 뒤쪽 임동섭 밀고 갑니다. 득점 실패. 자유투 투샷. 지금 KT의 수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찾아보자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뭐 지금은 임동섭 선수가 워낙에 빠르게 지금 앞으로 저렇게 이제 전진을 하는데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을 뺏게 되면 도움 수비가 반템포씩 늦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비가 어떻게 보면 우선권을 가져갈 때는 헬프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작전 시간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40대 33, KT도 7점 차의 공방전에서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KT가 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2분 15초 남아있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KT에서 현재 7점 차, 부산 그리고 삼성, KT가 최근 삼성에서 삼성전, 삼성을 상대해서 홈에서는요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네, 좋은 모습이죠. 네. 계속해서 2000 네. 가장 최근에 이 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 거뒀는데 올 시즌 두 번의 승리 중에 그 중 한 번이 삼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곳에서는 삼성을 상대로 강했다. 선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야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는 부상에서 국내 선수들이 많이 돌아왔고 윌리엄스 선수가 네, 새로 영입이 됐지만 아직까지 조직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완성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빨리 떨쳐버려야지만 조금 더 좋은 게임을 펼칠 수 있지 않나 보여지죠. 김찬하 해설위원은 감독 시절에 이렇게 연패가 길게 가져가거나 이랬던 적이 뭐 있으실 텐데 그때 어떻게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셨나요? 아, 글쎄 이제 여러 가지로 가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선수 뭐 이게 어떤 때는 술도 먹여봤고 아. 네, 뭐 머리도 깎아봤고 별의별걸 일 다 해봐야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8연패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연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감독으로서는 이게 안 돼요. 팀 분위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쉬운 골밑슛도 막 못 넣고 이래서 질 적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선수들이 빨리 위기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음가짐에 어떤 이 변화가 필요해. 나만의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1구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8점 차까지 현재 벌어졌습니다. 임동섭 두 번째 자유 투 들어갑니다. 두 개 모두 성공하는 임동섭. 기체 공격 전반전 2분 12초 남았습니다. 오중간 박철호 이재도가 달려나와요. 돌아섰습니다. 다시 박철호 박상호 바운패스 이어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파 시도 어렵게 올릴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박성호 선수가 오늘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면서 루트를 찾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브락샷 때문에 크로스로 나가서 이제 쏘는 거죠. 네. 이제 아까도 정영만 페스타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항상 비범함 속에 그 평범함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 이제 비틀즈가 yesterday 그 음악이 이렇게 팝송이 나올 때 그것이 왜 신금을 울리고 했냐면 네. 코드가 아주 쉬운 코드들로 이렇게 아, 그렇죠. 데이트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보면 A7, E7, A마이너, D마이너, C, G 코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코드가 이게 아주 명음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 즐기는 게임을 해야지만 아. 이 KT가 어떤 연패 탈출에 야, 그 선봉장의 그 역할을 해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T는 본인들의 색깔, 본인들이 편안했던 그 농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면 네,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죠. 지역방어인데 자 이거 바꾸자마자 곧바로 깨집니다. 네, 결국은 투수리 지역방어에서 지금 아, 조금 아쉽네요. 이제는 10점차 레리 거든 외곽에서 빼줍니다.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서울 삼성 또 한 번의 가로채기 성공. 김태설 선수가 템포를 조절합니다. 이때는 선수에게 천천히 시작하자라는 제철을 건넸고요. 오른쪽까지 빠르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석점 트럼을 완전히 가져오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수비 바꿨는데 두 개를 바꿔서 두 번을 다섯 점을 연속해서 내주네요. 네. 네. 사실 서울 삼성이 1라운드 그렇고 2라운드 초반까지 가장 걱정거리, 약점으로 지적됐었던 부분 하나가 이 외곽포였는데 임동섭이 살아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정범의 석점포입니다. 결국 서울 삼성에서 작전시간 요청. 점수는 다시 10점 차가 됐습니다. 이제 지역방어를 할 때 첫 번째 패스가 돌 때 첫 번째 슛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 슛 찬스가 너무 쉽게 갔다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석점을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47대 37 그러나 김종범 선수의 석점포로 곧바로 10점 차로 따라붙었고요. 이 석점포의 의미는 상당히 크겠어요. 네. 네. 김종범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다시 10점 차입니다. 코트
정순주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정순주 아나운서. 네, 요즘 코트 위에는 100m 달리기를 한 20번은 좋게 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라탈림프 선수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김태주 선수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공을 잡으면 골 밑에서 100m 달리기를 와서 본인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이 팬들도 1년 내내 잘한다, 사기 캐릭터다 할 정도로 꾸준함을 자랑하고 있는 라탈림프 선수. 본인의 100m 달리기 실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라탈림프 선수도 인정을 한다면서 속공 실력은 웬만한 포인트 가드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루에 슈팅 300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즘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요즘 활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라탈림프 선수 오늘 경기에는 100m 달리기 몇 개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캐릭터까지 함께 했는데 상상의 나라, 지금 삼성 이상민이 뛴다면 속공 패스해주는 거 하나는 뭐 자부심이 있다. 리바운드 잡으면 주위 내려보고 속공을 먼저 본다는 얘기겠고요. 외국인 선수한테도 달려내가 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라틀리프와 그래서 잘 맞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가장 그 속공 패스에 아주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잘했던 이상민 감독인데 그렇죠. 아마 라틀리프하고 뛰면 속공 궁합이 가장 잘 맞지 않을까 보여져요.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지역방어인데 또 슈팅 찬스를 주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오픈 찬스를 줬습니다만 네. 다행스럽게 슛이 그렇죠? 안 들어왔어요. 돌아섭니다. 공격권 다시 서울 삼성. 아, KT가 네, 조금씩 균형이 네. 무너지네요. 네. 하지만 아직 전반전이기도 하고요. 42초 남았습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외곽으로 김태술 돌파 시도. 반칙을 얻어냅니다. 자이트 투샷. 김태술. 지금은 김태수 선수 재치죠. 타이밍을 끌어가지고 수비에 이 부닥침을 유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반칙을 얻어냈는데 네. 김태수 선수가 이대도 선수와 지금 매치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파울이죠. 타이밍을. 네. 김태수 선수에게 이대도 선수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 진짜 이대도 선수가 워낙 빨라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상대성으로 물어보니까 그랬죠. 또 김태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는 자신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겸손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재도 선수가 빠르고 득점력이 있고 공격적인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김우람 선수가 온 다음에 조금 위축된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재도 선수가 다가가면 득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네.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김태훈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점수가 벌려놓고 다시 교체가 됐어요. 네, 그렇죠. 네. 뭐 미소가 만연한 듯 벤치로 네. 들어갑니다. 편안하죠. 네. 레리거든 석점 다시 안 들어갑니다. 오늘 레리거든의 외곽포가 번번이 림을 외면했고 라틀리프에게 한 번의 패스 살려냈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전반전 7초 남았습니다. 6초, 4초, 브레이크, 던집니다. 불발. 결국 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49-37, 서울 삼성이 12점 차로 벌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시종일관 접전을 펼쳤는데 결국 KT가 실책 두 개가 조금 스코어 차가 벌어지는 전반전을 만들어냈다. 네. 네, 그만큼 수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KT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점 차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커룸에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 보이는 KT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일단 전반전에서는 서울 삼성 고른 선수들이 잘해줬고요. 또 김태수 선수가 이 쿼터에 박빙 상황에서 들어와서 점차를 벌려준 부분도 주요 했고요. 네. 네. 이상민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 삼성의 이상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선수들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봤거든요. 이 쿼터에 좀 점수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신 부분이 있나 봐요. 네, 뭐 저 수비 로테이션에서 좀 약속된 게 조금 선수들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후반에는 조금 수비 로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다시 다 잡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1쿼터에 비해서 2쿼터 점수 차를 많이 벌렸는데 어떤 점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공 3점 슛이 한두 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비 쪽에서 좀 보강하고 속공 같은 게 한두 개 나오다 보니까 좀 벌어졌는데요.
사실 1라운드에 이렇게 하다가 좀 방송단에 진 경기가 있었는데 후반에는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후반전 20분 동안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 것 같으시거든요. 이 라커에서 좀 선수들한테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좀 집중력을 좀 강조할 생각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안 줘야 될 점수를 좀 줬기 때문에 이런 수비 로테이션을 약속했던 부분이 조금 좀 안 된 것 같고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시즌 첫 연패를 내줄 수는 없겠죠. 조동현 감독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조감독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3년 전에 저를 좀 보는 것 같고요. 좀 잘 추스려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반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KT가 지금 9연패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후반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하프타임쇼로 이어지겠습니다.